인천 지역의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단체가 잇따라 도성훈 교육감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배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지역 80여 개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들이 도성훈 교육감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기자회견장 현장에 시민단체는 물론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공장 노동자 등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이 학생들을 경쟁과 불공정의 수렁으로 내몰았다며 교육 적폐 청산과 개혁을 이끌 적임자는 도성훈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교육 철학관이 투철한 도성훈 후보이기에 우리 인천시민사회 일동은 민주진보단일 후보 촛불교육감 도성훈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이들은 앞으로 도성훈 후보 당선을 위해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9일에는 인천 지역 학부모 단체 세 곳이 도성훈 교육감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고승희, 도성훈, 최순자 후보의 공약과 경력을 검토한 결과 인천 교육 개혁의 적임자로 도성훈 후보를 선택한 겁니다. 도성훈 후보는 인천 교육의 현재적 과제의 해결은 물론이고 미래를 설계하고 바꿀 수 있는 실력 있는 후보입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인천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라고 믿고 도성훈 교육감 후보를 지지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들 단체는 도성훈 후보에게 고등학교 무상교육, 초등학교 안전한 등교길, 민주시민교육과 특수교육 강화, 교육혁신지구 확대 등 7개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